모두의 발레, 오늘은 바트망 던지를 할때 발끝의 위치를 자세히 알아볼 건데요. 그 전에 1번과 5번 발 턴아웃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. 발을 11자로 모은 후양 발끝을 가볍게 한번 탁 열어줍니다. 엉덩이를 조이고 허벅지와 무릎을 안쪽부터 열어주면서 턴아웃을 해보세요. 옆모습으로 한번 볼까요? 모은 발끝을 가볍게 한번 탁 열었을 때의 이발 각도가 나의 턴아웃 각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런데 욕심이 생기다 보니 이렇게 무리해서 180도 가까운 1번 발을 만들 때가 있죠? 내 관절의 턴아웃 범위를 넘어서게 되면 무릎과 발목 관절에 큰 부담이 갑니다. 드미플리에를 할때 무릎과 1번 발 발끝이 가리키는 방향이 동일하도록 관절에 안전한 턴아웃을 해주세요. 이 발끝의 방향을 유지하면서 5번 발로 만들어줍니다. 물론 선천적으로 타고나거나 프로들처럼 두 발이 완전히 밀착된 5번 발이 부러울 수 있지만 이렇게 슈즈가 밀리면서 발목과 무릎 관절이 비틀어진 5번 발은 운동을 안 하는 이만 못해요. 턴아웃을 위한 근육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내 관절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발끝 각도를 유지하셔야 오래 발레하실 수 있어요. 그래서 다시 1번 발로 돌아오면 내 발끝이 가리키는 방향이 보이죠? 마스킹 테이프를 그 방향으로 붙여보겠습니다. 바로 1번 발 옆으로 덩디를 할때이 발끝이 가리키는 방향, 즉 자신의 턴아웃 각도에 따른 방향으로 발을 뻗어주셔야 해요. 발등이 일자로 쭉 늘어나면서 똑바른 포인을 하셔야 해요. 나의 1번 발보다 과장된 알라스콩은 이렇게 엎어지기 쉬워요. 뒤꿈치가 뒤로 툭 튀어나가 있죠? 허벅지부터 열어주면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턴아웃 발끝의 방향으로 뻗어주세요. 올바른 훈련을 통해 1번 발 각도가 커지면 덩디 알라스콩들의 발끝 방향도 점점 열리게 되겠죠? 하지만 처음부터 무리하지 마시고 나만의 1번 발 각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잘 파악해서 관절을 지키는 1번 발 만들어주세요. 5번 발 덩디 알라스콩도 1번 발에서 뻗었던 발끝의 위치로 발을 뻗고 뒤로 들어갈 땐 1번 발을 스치듯 일자로 쭉 들어가야 합니다. 뒤에서 옆으로 뻗을 때도 들어온 루트 그대로 직진하듯 뻗어준 후 최대한 발끝을 턴아웃 하면서 앞으로 닿습니다. 발끝을 돌리지 마시고 날렵한 V자를 그린다는 생각으로 일직선으로 쭉쭉 뻗어야 합니다. 반대쪽은 조금 빨리 보여드릴게요. 발이 비틀어지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턴아웃한 1번 발 각도가 각자 어느 정도 되는지 우선 알아보세요. 나만의 1번 발 각도가 나오면 그 발끝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덩디를 뻗습니다. 허벅지부터 무릎, 발끝까지 턴아웃이 조금씩 늘수록 발끝의 위치는 조금 더 옆쪽으로 열릴 수 있지만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진 마세요. 1번 발 덩디를 했을 때 발끝 지점을 잘 기억해서 5번 발 덩디를 할 때도 그 위치로 쭉 뻗어줍니다. 1번 발을 스치듯 뒤로 닫고 다시 일직선으로 덩디를 해야 합니다. 날렵한 V자를 그린다 상상하시면서 발끝을 직선으로 길게 뻗어주세요.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발 포지션 턴아웃을 기억하시면서 앞과 뒤 덩디의 발끝 방향을 설명드릴게요. 1번 발에서 덩디를 할 때는 서 있는 다리와 나가는 발의 뒤꿈치가 같은 선상에 있어야 합니다. 허벅지가 벌어져서 발끝이 열리거나 혹은 너무 조여져서 발끝이 안으로 말리면 안 돼요. 1번 발에서 그대로 쭉 밀어냈다가 그대로 가져옵니다. 뒤 덩디도 마찬가지로 서 있는 다리의 뒤꿈치와 나가는 발의 뒤꿈치 위치가 일직선으로 이어져야 해요. 특히 다리를 뒤로 뻗을 때 엉덩이 힘이 풀리면서 허벅지가 벌어지기 쉽기 때문에 더욱 신경 써주시고 너무 안쪽으로도 꼬이지 않도록 주의하세요. 1번 포지션에서 바트망 덩디를 할 때는 기둥다리의 뒤꿈치와 움직이는 다리의 뒤꿈치가 같은 선상에 있어야 하고 이 부분을 잘 지켜주셔야 바트망 쥘 때와 같이 동작이 커지는 경우에도 정확한 포지션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. 뒤로 찰땐 엉덩이 더 조여주시고요. 그럼 5번 발 덩디에서는 발의 위치가 어떻게 될까요? 5번 발에서 출발하는 덩디는 서 있는 다리의 뒤꿈치와 나가는 발의 발끝이 같은 선상에 있어야 합니다. 1번 포지션에서의 덩디보다 허벅지 안쪽을 조금 더 조여주셔야겠죠? 허벅지 사이가 멀어지면서 발끝이 벌어지거나 혹은 너무 안으로 들어오지 마시고 기둥다리의 뒤꿈치 바로 앞쪽으로 발끝을 쭉 뻗어주세요. 뒤 덩디도 똑같습니다. 엉덩이를 더 조이면서 서 있는 다리의 뒤꿈치와 나가는 발의 발끝이 일직선상에 놓이도록 뻗어주셔야 해요.
뒤로 뻗을 때 허벅지가 벌어지기 쉽다 말씀드렸죠? 더 신경 써주시고 그렇다고 또 너무 안쪽으로 조여도 안 되고 그대로 쭉 뻗었다가 5번 발로 닿습니다. 처음에는 느낌만 가지고 정확한 위치를 찾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정면 거울을 보시면서 엉덩이와 허벅지 근육의 움직임을 잘 느껴보세요. 특히 뒤로 뻗을 때 생각보다 허벅지 안쪽을 더 조여주셔야 할 거예요. 충분히 훈련이 되시면 바트망 줏대처럼 동작이 커지더라도 발끝의 위치를 정확하게 지킬 수 있을 겁니다. 오늘은 1번, 5번 발에서 바트망 떠온듯이 발끝의 위치를 자세히 알아보았어요. 잘 기억해 주시고요.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어느 방향으로 다리를 뻗든 앞서 말씀드린 나만의 발 포지션 턴아웃 자세를 생각하시면서 무릎과 발목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바트망 떠온듯이를 해주셔야 해요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모두 즐거운 추석 연휴 보내세요.